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머신 구매하시고 커피 처음에 이제 받아서 세팅 잡으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은 바로 이 바스켓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머신마다 오는 바스켓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이 사용하시는 이탈리아 보급형 머신들의 경우에 보급형 뭐 아니더라도 이탈리아제 머신들에서 주는 이 더블 바스켓, 이 투샷 바스켓이라고 하죠. 이 바스켓은 일반적으로 14에서 16g 바스켓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다가 원두 업체에서 받는 가이드대로 커피를 담으시면은 너무나 많은 양을 담으시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컵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보통 18g 이상으로 세팅을 요새 많이 잡으시거든요. 또는 저도 그렇게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이드를 보고 나서 아 18g 담으면 되겠다 하시고 이거 그대로 여기다 18을 담으시면은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g 바스켓을 따로 사셔야 돼요. 이건 저희가 그냥 순정 바스켓을 따로 산 건데 심해 거를 이 순정을 사던 뭐 다른 뭐 VST를 사던 뭐 IMS를 사던 훨씬 더 큰 용량의 바스켓을 구매해서 거기다가 그 적정 용량을 담아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이 16g 바스켓에 그러면 이 적정 용량 이상을 담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러분 지금 커피가 느리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이즈의 입자가 너무 곱다는 거거든요. 꺼버릴게요. 지금 거의 12초에 첫샷이 나오니까. 그럼 다시 입자를 굵게 한 다음에 강제로 커피가 나오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추출 흐름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람수는 한 32g 정도 받을 건데 한 32g 나왔고 시간은 31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16g 바스켓에다가 18g 담아 추출을 했는데 헤드스페이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입자를 풀어가지고 추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18g을 담고 또는 여기다가 이제 막 19g을 담기 시작을 하면은 헤드스페이스가 이제 아예 거의 없게 나오기도 할 거고 문제는 입자가 너무 굵어지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너무 굵어지면은 커피가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18g으로 이걸 교체한 다음에 지금 이 세팅 그대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18g 좀 더 큰 바스켓에 18g을 딱 담았고 똑같이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추출이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큰 바스켓에 커피를 적게 받다 보니까 저항을 덜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헤드스페이스도 좀 더 확보가 되거든요. 초반에 커피 윗면에 물이 적셔지는 것도 많다 보니까 20초 시간이 엄청 짧게 나왔습니다. 16g 바스켓에 18g 넣었다고 무조건 커피가 완전 안 좋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테스트를 해보시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을 가능성이 왜 높냐면은 우리가 이 작은 바스켓에다가 너무나 많은 양의 커피를 담으면 약간의 공간은 확보가 되더라도 또는 너무 많이 담으면 아예 다 버릴 거예요. 닿는 건 완전 안 되는 거고 조금 공간이 남더라도 그 공간을 채우는 물이 채우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돼요.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 아래를 잘 적시지 못한 상태에서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채널링이 불균형 추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 담았을 땐 32초 나왔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굵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커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성분들이 조금 적어지게 돼요. 채널링도 나면 더 안 좋지만 채널링이 안 나더라도 입자가 너무 굵어가지고 커피가 좀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추출량을 또 늘리실 텐데 그럼 커피가 또 너무 묽으면서 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적정 바스켓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 다시 처음처럼 고운 입자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커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성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커피가 좋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부드럽고 무거운 느낌의 커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저는 적정 바스켓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좀 적정 바스켓을 쓰면은 헤드스페이스도 원활하게 확보돼서 좀 더 위에 표면을 적시다 보니까 물이 골고루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나는 조금 더 작은 바스켓에서 일부러 업도징해서 쓴다 이게 아니시라면 처음에 머신 구매하시고 내가 사용하려는 커피가 레시피가 18g 이상이다 막 20g이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어느 정도 맞는 바스켓을 구매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창업을 처음에 하신 분들이 머신을 처음 구매하신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바스켓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